너 같은 살인자들이 그런 말을 입에 담다니. 교도관 옷을 입더니 정의로운지기라도 한 건가? 살인자 주제에 신성한 교도관복이 어울린다고 생각하나? 이봐, 벗겨. 네. 응? 아! 여자? 너 정체가 뭐야? 나는 강력반 단미호 형사다. 경찰? 어쩌죠? 응? 경찰? 그래, 우린 한 달 전 서팔광 잉여교도소 실종 살인사건을 조사하던 와중 교도관들은 하나같이 그 사실을 모른다고 증언했지. 하지만 우리 형사들은 너네들이 실종된 사실을 감추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직접 죄수를 위장해 여기서 잠복 근무를 하고 있었다. 그 비밀방에 있는 증거들을 보니 모든 의문이 다 풀렸다. 너는 교도소에 들어오는 살인자가 죽였던 피해자 가족들에게 돈을 받고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줬던 거야. 장부를 보니 교도소장에게 돈이 많이 오갔더군. 교도소장과 함께한 일이니 교도소 안에서는 어떤 짓을 해도 눈치 볼 사람이 없었을 거고. 정의? 웃기고 있네. 돈을 받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정보업자랑 너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닥쳐! 내 신념을 비웃지 마. 법이 사회를 지키지 못하니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피해자 부모들에게 돈을 받고 난 쓰레기들을 대신 죽여줬지. 그리고 난 그 돈으로 불우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뭐는 나눠줬어. 피해자 가족에겐 씻을 수 없는 고통을 해방시켜주었다고. 이래도 내가 악일까? 누구보다 나는 정의롭다. 법이 바꾸지 못한 걸 나는 해냈으니까. 거짓말 치지 마. 서팔광이랑 네 딸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 알고 있다. 하하하. 다 알고 있다면 내가 정의롭다는 건 잘 알고 있겠네. 3년 전이었어. 나에게도 아주 귀여운 딸이 있었지. 그날도 어느 날과 다를 게 없었어. 나는 교도소에 출근하는 날이었고 딸은 학교를 갔어야 됐지. 내 딸은 혼자 학교를 가다 서팔광 그 살인범 녀석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목에 칼이 찔려 살해당했었다. 내 딸을 죽인 서팔광이 내가 근무하던 교도소에 들어왔어. 그 녀석은 아무렇지 않게 교도소에서 밥 먹고 산책하고 웃으면서 만화책을 보고 있더군. 나는 이렇게 평생 지옥에 살고 있는데 말이야. 세상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내가 직접 살인자들을 사형시키기로 했다. 내 딸을 죽인 녀석들과 나와 똑같이 지옥에 살고 있을 피해자들 모두를 위해 내가 심판하기로 결심한 거야. 그런 내가 나쁜 걸까? 그래, 나도 감옥에 있으면서 헷갈렸어. 죄수들이 착한 사람들의 것을 뺏고 때리고 심지어 죽인 사람들이야. 그런데 맛있는 밥도 나고 산책도 할 수 있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기가 너무 천국이라서 나도 혼란스러웠지. 나도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하지만 난 너희들이 그저 살인의 정의라 포장하는 살인마루밖에 안 보여. 거짓말하지 마! 법이 심판한다곤 하지만 사람을 죽였으면 사형당하는 게 맞는 거잖아. 우리나라 법은 절대로 정의롭지 못해. 지금 너도 혼란스럽지? 너도 흉악범들을 잡는 형사니까 나와 함께 이곳에서 나쁜 사람들을 처단하며 심판하자.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있고 나와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건 어때? 난 싫다. 넌 살인자가 맞아. 법이 있기에 억울한 사람도 없는 거야. 난 그리고 믿어.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변할 거라 생각해. 그 살인범들이 변해? 그게 가능하다니 웃음이 절로 나오는군. 그런 하찮은 법으론 절대 이 살인범들은 바뀌지 않는다. 내 모든 걸 걸지. 넌 나와 함께 할 마음이 없는 것 같으니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
모든 진실을 안 너를 살려둘 순 없다. 잘못도 없는 널 죽이고 싶진 않았는데. 하, 진짜 살인자가 된 기분이군. 죄책감은 들지만 난 세상의 쓰레기들 처리해야 되는 막중한 임무가 있어. 지금 여기서 잡힐 순 없다. 잘 가라. 꼼짝마! 이런, 넌 단미철과 같이 들어왔던 녀석이군. 너도 형사였나? 그래요. 당신을 형법 제250조 살인죄로 체포합니다. 총을 내려놓고 자수하십시오. 치욕스럽군. 내 딸을 죽인 범죄자와 똑같은 범죄로 잡힌다는 건. 난 끝까지 정의로 남을 것이다! 이런, 죽었잖아. 저 이제 형사 그만두겠습니다. 아니, 단형사 왜 그래? 아무래도 경찰과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제가 아무리 나쁜 사람들을 잡아도 이 사회가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 알겠다. 지금까지 고생 많았어. 네. 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퇴하신다고 들었어요. 형사라니, 이제 난 민간인이야. 지금까지 고생 많았어. 네. 그나저나 이번 사건을 잘 처리하고 있지? 아, 네. 가져오신 이 장부에 적힌 관련된 인물은 모두 체포하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 의경아, 너도 교도소에서 지금까지 고생 많았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덕복 어머니 잘 입원시켰지? 아이, 물론이죠. 그래. 복덕이한테 이 사실을 말해주러 가야겠다. 네, 다녀오십시오. 맞다. 그리고 단영사님, 그때 탈옥할 때 혼란을 틈타 탈옥한 육만추는 어떡하죠? 길거리에 CCTV가 엄청 많으니 얼마 안 가 잡히겠지. 그리고 나 이제 형사 아니라니까. 마지막까지 잘 부탁한다. 의경아, 갈게.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성! 형사님, 어쩐 일로 오셨어요? 이제 형사 아니야. 때려쳤어. 응? 그럼 여기 어쩐 일로? 얼마 전에 떡볶이 스팟도 왔어, 자기야. 아니, 내가 온 이유는 너네 어머니 잘 입원했다고 말해주러 왔다. 입원비는 걱정하지 마. 정부에서 지원해주기로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래, 용덕출한테도 이번 사건을 도와줘서 고맙다고 전해줘. 네, 그나저나 육만추는 잡혔습니까? 아니, 뭐 곧 잡히겠지. 현상 수배범이니까 얼마 못 가 잡힐 거야. 그렇군요. 뭐 살짝 불안해서요. 뭐가? 그 녀석 여자친구를 죽인 녀석이잖아요. 그런데 여자친구를 죽인 걸 본 피해자의 어머니가 신고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녀석이 감옥에 들어오고 자기를 신고한 게 여친 엄마라면서 여길 나가면 여자친구 부모님을 죽인다고 했어요. 근데 별일 없겠죠? 뭐? 그걸 지금 말하면 어떡해? 나 가볼게. 의경아, 난데 육만춘이 죽인 피해자 어머니 위치 좀 알려줘. 어머니가 위험해. 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무슨 일인데요? 지금 말할 시간이 없어. 너도 빨리 피해자 어머니 집으로 출동해줘. 끊는다. 어머니, 계세요? 어머니!
네가 날 신고했지? 빌어먹을 그년이랑 그년을 낳은 년이나 다를 게 없어! 죽어! 유아춘! 응? 꼼짝마! 응? 형사님? 당장 그 칼 내려놔! 내가 왜? 얘네가 나쁜 거야! 나한테 사랑한다 해놓곤 날 버리려고 한 죄에 나마 끈적한 남자가 어딨다고! 날 쪽지를 신고하고! 넌 감옥에 가도 반성을 하나도 하지 않았구나. 내가 왜 반성을 왜 해! 난 억울해! 나만 억가해! 날 가지고 논 이쪽 집안 사람들이 문제잖아! 넌 살인자가 맞아. 법이 있기에 억울한 사람도 없는 거야. 난 그리고 믿어.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변할 거라 생각해. 내가 틀렸어. 너 같은 살인자들은 안 변해. 누도아! 이런 쓰레기들은 세상에서 다 없어져야 된다고! 단영사님! 또! 죄수번호 7743 살인죄로 14년 징역을 받았구만. 너 형사였다지? 네. 그래, 무슨 일이 있었는진 모르겠지만 따라와. 차라리 교도관 당신과 손을 잡았다면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을까?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죽인 그들과 똑같은 살인자인 건가? 민두매네님, 별주간 고양이님, 김수정님, 김희정님, 중학생 전국 여행자님, 김경훈님, 연호지우님, 박주영님, 유튜버 로카TV님, 타워니 키키님, 이경희님, 김서원님, 미소빵님, 박소영님, 마리오 유튜브님, 박소영님, 박근영님, 권지혜님, 김종동님, 오젤라님, 이희성경님, 승지처리TV님, 럭키루시님, 박재현님, 쟁대님, 한기성님, 고은초님, 장아름님, 신용선님, 우후님, 남대영님, 김도우선, 강남의 지친배님, 엘라님, 서동희님, 노재민씨님, 하이티비님, 메테오님, 강화부도나님, 송기수님, 허경영님, 사부르동생님, 성우 이지우님.